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전국 4관왕을 달성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1조 3천억 원의 투자 위치와 7년 연속 일자리 대상 수상 등 시정 각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행복한 당진을 향해 변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부서 신설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이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내면 물론 당진형 주민자치의 완성과 그린뉴딜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당진의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와 충청남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당진에서 개최되는 경사스러운 그런 해입니다.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